전남도의회 371회 임시회 도정질문 두째 날, 도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신민호 의원은 청년층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과 일자리 분야 특단을 요구했습니다. 전남 동부청사가 지난 1일 순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동부지역본부 활용계획과 더불어 도청 본청사와 인적교류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방도 821호선 구간 사유지 보상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지방도와 맞물린 사유지만 440곳에 이르는데 적절한 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년부터 전남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수당이 주어집니다. 인구 소멸 위기 군지역 초등학생은 한 달에 10만 원, 시지역은 5만 원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전남도의회 374회 임시회 도정질문 둘째 날에도 도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신민호 의원은 전남 청년 인구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꼬집으며 일자리와 교육 분야의 특단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올해 7월 말 전남 지역 인구는 181만 71명. 지난 2008년 57.8%였던 전남 지역 청년 인구는 15년 새 42.2%로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신민호 전남도 의원은 청년 인구를 붙잡을 대안으로 진정한 로컬리즘 구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자라나서 일자리를 찾고 결혼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대책으로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꼽았습니다. 교육부가 전남에서 유일하게 글로컬 대학 30 예비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한 상황. 대학과 지역, 기업을 연계한 지산학 협력 구조가 뒷받침된다면 학생들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순천대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글로컬 대학 공지전을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 또 준비 계획 그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전략 산업들을 순천대 글로컬 대학하고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적극 만들도록 제가 이렇게 요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략 산업들하고 연계시켜서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한 천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천억을 넘어설 수도 있고 뭐 그런. 다음으로는 교육 분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유소년과 청년층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만큼 전남 지역 학교는 갈수록 소규모화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전체 학교 가운데 전교생 50명 이하 학교는 40.8%. 재학생이 졸업하면 학교가 유지되기 힘든 구조에 다다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작은 학교를 육성해서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육성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1대1 교육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남은 도서 지역이 많아 학급당 교사 수가 현저히 적은 상황. 신 의원은 인구 감소 속 교육 대책으로 교육 협동조합 육성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전현직 교육 분야 관계자로 구성된 조합을 전남의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한 겁니다.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를 확실하게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교육이 이제 미래 교육이고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작은 학교가 맞춤형 교육을 하기가 더 유리합니다. 충분하게 전남의 교육적 인재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저는 교육협동조합도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0세에서 45세 사이 유소년과 청년층의 가파른 인구 감소로 인해 도시 경쟁력 확보에 적신호가 켜진 전남도. 더 이상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과 일자리 분야 특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이번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는 전남 동부청사 개청 이후 운영관리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는데요.
기존 동부청사 활용 계획과 본청사와의 인적 교류 대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송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1일 개청식을 열고 새롭게 시작한 전남 동부청사. 전남도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양청사 시대를 연 겁니다. 그런데 최근 열린 도정질문에서 이 같은 체제가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전남 동부청사에는 일자리와 문화산업 관련 주요 핵심 부서들이 포함됐는데 행정 수요가 분산되고 낙후된 지역의 소외감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지사님께서 뭐 목포 영암 관련, 또 해남 관련, 그리고 한평 관련 많은 이야기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막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림은 좋은데 그림만 멋있다.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할까라는 의심도 있고요. 이에 대해 전남도는 본청사 소속 조직이 떨어져 있는 것일 뿐 차이는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국들은 본청국에 소속돼 있고 22개 시군 일을 다 합니다. 기존 동부지역본부 청사 활용 계획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기존 건물을 매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 상황인 가운데 최 의원은 구체적인 활용 계획에 대해 물었고 청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청사는 전부 다 제가 잘 받기는 지금 매각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남도는 매각을 준비하고 있지만 행정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그 절차에 따라 이야기하지만은 변수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를 비롯해 청사가 나뉜 뒤 인사 이동에 대한 전남도의 계획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지역별로 인사가 이루어지거나 정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도는 희망 근무지를 별도로 조사하고 승진과 이동 신청 등을 거쳐 본청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 혹시 전남에서 지방도와 맞물린 땅을 갖고 있다면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 땅과 맞물린 지방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최근 열린 전남도정 질문에서는 적극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영암 서호면 일대입니다. 이곳에서 나주 금곡리까지 50km에 걸쳐 지방도 822호선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도와 관련해 최근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지방도와 사유지가 맞물려 있는데 행정기관이 적절하게 보상하지 않은 겁니다. 저 땅을 우리가 진짜 찾아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궁금한 게 집행부에서는 저 미분 용지에 대해서,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 정말 찾아주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영암의 한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방도 821호선이 관통하고 있는데요. 도로와 맞물린 사유지만 440여 곳에 이릅니다. 박문옥 전남도 의원이 전남 지방도 미지급 용지 현황을 조사해봤더니 사유지와 맞물린 전남의 지방도 노선은 순천과 담양, 영암 등 다섯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필지 3천여 곳 가운데 공유지는 2천여 곳, 사유지는 전체의 16%인 666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길이로 치면 42km, 면적으로 치면 98,0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실제로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적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지는 24,196필지 가운데 보상이 이루어진 땅은 2.7%에 해당하는 269필지. 땅 주인 대부분이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전남도 역시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더구나 미지급 용지 보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땅 주인이 신청해야만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해 미금 용지 보상 관련 예상 규모는 5억 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실태 조사가 확정이 되면은 좀 많은 예산을 좀 편성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도 보상과 관련해 앞으로 전남도가 확보해야 하는 예산 추정액은 900억 원 정도. 전남도는 현재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적극적인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지역 초등학생에게 전남 학생 교육 수당을 지원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에게 1인당 한 달에 10만 원을, 그 외 6개 시군 초등학생에게는 5만 원을 바우처 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동안 지원되는 학생 교육 수당은 600억 원으로 추산되며 학생 8만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수시 모집 원서 접수도 시작되면서 이제 정말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구나 실감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올해 수시 모집은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됐다는 겁니다. 또 이번 수시 모집의 학생부 종합 전형부터 자기소개서도 사라졌습니다. 다만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빠뜨리지 않도록 잘 챙겨봐야 합니다. 전국에 있는 일반 대학교 196곳은 수시를 통해서 전체 모집 인원의 약 80%를 선발합니다. 전문대학 130곳은 전체 모집 인원의 90%가 넘는 학생을 수시로 뽑는데요. 그만큼 수시 모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겠죠. 수시 모집에서는 흔히 말하는 6장의 카드가 주어집니다. 대학을 모두 6곳 선택할 수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수시에 합격하게 되면 정시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최초 합격뿐만 아니라 충원 합격도 포함되는데요. 수시 모집 주의사항과 대학별 모집 요강 꼼꼼히 확인해서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에게 끝까지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전남 목포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해양 경찰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 2부는 지난 12일 여자친구와 언쟁을 벌인 뒤 목 졸라 살해한 목포 해양 경찰청 소속 순경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순경은 지난달 15일 새벽 3시 20분쯤 목포의 한 음식점에서 여자친구와 다툰 뒤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공조수사 요청을 받은 무안경찰이 도난 차량을 발견해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무안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40분쯤 도난당한 차량을 찾고 있다는 전북청의 공조 요청을 받고 도난 차량을 발견한 뒤 도주하는 피의자 2명을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전북 김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열려있는 차량 안에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무안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 간부가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순천경찰서 소속 경감 A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와 직원을 고용하는 등 장기간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불법 사무장 병원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받아 자체 조사를 벌였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고발당한 순천만 자벌드 위탁사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1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드림 잡스쿨 정모 대표에 대해 7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결과 증거 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순천만 자벌드 통장에서 다른 계좌로 보조금이 이체됐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지급됐으며 대표의 사적 횡령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안 국제공항 이용객이 광주공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도는 지난달 말까지 무안 국제공항 이용객은 14만 4천여 명으로 같은 기간 광주공항 이용객 137만 8천여 명의 10.4%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전국 국제공항 8곳 가운데 이용객이 가장 적습니다.